제가 이제 처음에 장관 되면서까지 이제 내세운 게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가장 앞에 내세웠던 게 일자리 창출이에요. 그다음에 이제 재난이었고. 그래서 뭐그 일은 뭐 꾸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지방에 있는 사람들, 이분들 정말 그 힘들거든요. 하여튼 뭐 찾아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그 숫자는 조금 줄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사회 5도 주민들의 경우는 작년과 같은 숫자를 해주기로 그렇게 했어요. 네. 앞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될 거예요.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우선 공무원들을 해야 딴 데도 좀 따라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경우가 그 이제 구급 공채가 85년도에 58%가 이 고졸이었습니다. 그때는. 근데 그게 지금은 1.7%밖에 되질 않아요. 다 없어져 버렸어, 지금은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. 그래서 그걸 하여튼 저 가급적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공무원이 돼서 잘 해나갈 수 있다. 또 그리고 또 높은 고위직에도 오를 수 있다.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승진 이 기간도 좀 줄여주고, 그건 고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승진 기간을 좀 줄여서 고졸에 들어와서도 할수 있도록. 거기 아마 앞으로 계속 그렇게 뽑아내면 뭐 제도가 몇 가지가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될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지방공기업이라든지 또 일부 시내 저 민간에서도 아마 상당히 고졸 출신들을 하는 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.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거기에 대한 뭐 징계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. 공무원 사회에서는 징계들이. 그래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뭐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뭐 하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 안 가는 그이 말하자면 비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뭐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것보다 확실히 약해 그게. 또 그것도 이제 소청심사위원회 가면 또 상당히 그것도 또 감경이 되고 해서 그거는 좀 근본적으로 좀 손을 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. 지금 엉터리같이 쓰는 게 많아요. 선거를 의식을 해가지고 그 일종의 파퓰리즘적으로다가 뭐 쓰는 게 많습니다. 우선 느닷없는 박물관을 짓는다든지 뭐 느닷없는 유원지를 만든다든지 꼭 필요치 않은 그런데 돈 쓰는 것들. 그래서 그것도 규제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 투용자 심사라든지 이런 그 기준을 갖다 많이 좀 강화시켰어요.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못하도록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좀더 계속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고 근본적으로 지방이 좀그어좀그 재정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근본적으로 좀 강구가 돼야 된다.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게 바로 지방세 연구원이에요. 그 사실은 그뭐 수건 사업 비슷하게 돼 있던 건데 제가 작년에 만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차관하던 그저 뭐야 강병규 차관 갖다 거기 위원장으로 보내서 지금 잘 하고 있죠. 그래서 우선 지방 소비세가 이제 2013년부터 5%에서 15%로 10%로 올라가도록 돼 있고 지방 소득세도 이제 좀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안 좀 검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제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? 그러니까 그 국세를 지방세로 좀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그거는 또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또 어려움이 있어요. 그것도 국세를 갖다 나라 살림으로 하는데 그걸 모두 다 많이 또 대폭 내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하여튼 방향은 지방의 그 재정을 갖다가 좀 확충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옳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0세에서 2세 그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의 문제예요. 그게 한 3,8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갑자기 국회에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. 예산심의 때. 그래서 그 부담을 사실은 지방에 안게 된 거예요. 그게 좀 걱정이에요. 그래도 어떻게든지 그이 지원을 해주긴 해줘야 할 텐데 좀 걱정은 됩니다. 한강, 인천 아래뱃길, 한강, 세제자전거길, 낙동강 부분도 많이 거의 다 됐는데 일부가 이제 안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산강, 금강은 돼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앞으로 금년에는 이 북한강을 뚫으려 그래요. 북한강. 그러니까 양수리부터 춘천까지 가는 거죠. 그게 한 80km 되는데 한 40km 구간은 그이 국토부에서 해놓은 구간이 있습니다. 나머지 40km를 이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난공사 구간이에요. 근데 그거를
산을 좀 넘어서 마석으로 이어가지고 폐철도를 또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폐철도. 예, 거기도 폐철도 굴도 있고 여기 남한강 자전거길처럼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친환경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. 그걸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, 지금 금강을 이 한강에 이으려고 그럽니다. 남한강에. 괴산 쪽이나 아마 충주 쪽이 될 것 같은데, 금강을 그걸로 이으면은 금강에서 낙동강으로 있는 이 저 한반도 종주길과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리고 금강을 또 낙동강으로 밑으로 이을 생각이고, 그야말로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거지.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나 이런 데서 이 간선도로에 같이 길을 이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. 여러 군데에서.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, 앞으로. 그러면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, 아마 내년쯤에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리고 얼마나 건전해요. 저녁에 술 먹고 오는 것보다 자전거 타고 저 쫙 지방에 내려가서 자고. 나도 시간이 있으면은 서울에서 일주일이면 부산까지 가거든? 근데 그걸 하고 싶은 거라. 하루에 100km씩 타면 된다고, 여기. 이거 저 전자주민증이라는 거는 지금 전자주민, 이거 지금 주민등록 번호가 유출돼가지고 개인정보가 유출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주민등록 번호를 주민증에서 감추자는 얘기죠. 그리고 대신 주민등록 발행번호를 쓰도록 하면은 만약에 주민등록 발행번호가 유출이 됐다, 뭐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걸 계속 쓰는 거니까 그럼 바꾸면 돼요. 근데 주민등록 번호 자체를 바꾸는 건 굉장히 심각해요, 문제가. 나라 전체 틀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무슨 뭐 RFID인가 뭐 어쩌고 하는 것처럼 뭐 사람이 모여 있으면 뭘 갖다 이렇게 샥 하면은 거기에 누가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? 이게 무슨 1984년 조지 오웰이 쓴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아무리 우리 정부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생각하는 정부가 어디 있겠어요? 그거 왜 다른 거 없지? 그럼 이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새 나갈 거다. 그러니까 리더가 필요하잖아요, 리더가. 리더가 필요한데 그 법으로다가 리더는 확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. 거기 축적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딱 확인해보고 아, 이 사람이 진짜구나. 이것만 확인하는 거지. 그걸 거기다 축적을 하거나 그걸 갖다가 뭐 하면 그건 법으로 아주 엄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.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. 그래서 그건 뭐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. 그 이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현 단계에서는 그저 엄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. 굉장히 엄합니다. 거기에 대해서. 그게 지금 그 뭐 교육적인 거 걔들을 저 지금 그 걔들이 또 인권이 있는데 걔들을 갖다가 교화를 시켜서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. 그건 그렇게 해야죠.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옳은 일인데 지금 그러는 와중에 이 피해자 아이들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죠. 그건 안 되는 일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선 아이들이 죽도록 또 아이들이 그러한 괴롭힘을 당해서 인성이 파괴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. 그러려면 단호하게 해야죠. 그럼 뭐 경찰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할 것이고 제 입장도 그래요. 이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정책을 펴왔는데 그 덕에 이제 이 어린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줄고해서 제대로 보람을 느낍니다. 금년에도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이 어린이들을 지키는 그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.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 4대 강변을 따라서 쭉 만들고 있는 자전거길 이것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자전거길의 이 간선도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이제 좀 세밀하고 정치하게 그리고 생활 자전거와 좀 연결을 지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지방 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우리 지방의 재정이 어떻게 하면은 그 어려움을 덜할 수 있을까? 또 어떻게 하면은 지방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계속 행안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